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. 간단하게 꼬치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, 꼬치님들 아시죠? 꽃타! 꽃타! 꽃지님들, 여기는 네. 파주입니다, 파주. JB 캠핑하우스라는 캠핑장이에요. 가깝고. 그리고 오늘 사람이 없어가지고. 여기 잔디 사이트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. 뭐, 우리 딱 쓰기 딱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일단은 텐트 빨리 후딱 칩시다. 끝까지 됐어요? 어, 펴요. 여보, 얘는 여기서 공놀이를 하는데요. 예의 있게 신발을 벗었어. 아,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의가 생기는구나. 캠핑 매너. 안 돼. 아, 더. 나와, 신발 신어. 근데 가을인데 아직도 덥네. 완전 그늘인데도 왜 이렇게 더워? 31도 찍히는 게 이게 실합니까? 저번에 갔을 땐 좀 추웠잖아. 와, 근데 오늘은 진짜 덥다. 이거 완전히 이거 어떤 계절에 맞춰야 될까요? 사이즈가 완전 딱 맞네. 뽀송뽀송해요. 아, 알았어. 향기 나요, 향기. 꼬치님들께서 질문이 많았던 게, 요 웨빙 안 뜨게 하는 방법과 이 포켓 주머니가 어디다 쓰는 거냐,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. 간단하게 꼬치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, 이 웨빙은 텐트를 칠 때 포를 끼고 나서 더 이상 벌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웨빙을 텐트 다 치고 팩을 다 받고 나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. 웨빙을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라고 이 포켓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걸 벌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이긴 하거든요. 근데 보통은 이제 귀찮잖아요. 풀팩 잘 안 하잖아요. 이 웨빙이 자꾸 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동계철에는 전실 방수포를 다 까시잖아요. 이 위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들뜸 현상이 조금 있더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. 그런데 지금처럼 가을철에
방수포를 안 깔 경우는 얘가 자꾸 떠버리면은 아이들이 이제 걸어다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실 건데 웨빙으로 조절을 하셔서 이 들뜸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카즈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티퍼커링 스트랩으로 이 웨빙이 뜨고 가라앉음을 이 스트랩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세팅 끝났습니다. 내 구역을 딱 만들어 왔습니다. 이제 여기서 딱 음식 꺼내서 보조 테이블에 음식을 여기서 이제 하고 요리를 딱 해서 갖다 주고 뭐 컵 달라고 하면 딱 컵 갖다 주고 여기 안에서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라인으로 다 만들어 딱 놨어요. 세팅 끝나면 뭐죠? 맥주 한잔 해야죠. 그래도 그늘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다. 아, 맥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시원하다. 오늘은 요 컵에다가 코치님들 아시죠? 악앤락에서 이번에 좀 신박한 게 나왔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받아보고 사용을 먼저 해봤는데 아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야. 코치님들께 좀 보여드릴 겸 이벤트도 한번 할 겸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캠핑에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. 왜? 우리는 항상 부피와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. 첫 번째로 얘는 텀블러로 사용이 가능해요. 차가운 거 드실 때, 뜨거운 거 드실 때 텀블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뚜껑을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컵이 나옵니다. 종이컵 하나 딱 용량이 나오는 사이즈의 컵이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 마실 때 사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캔쿨러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끔 맥주 500ml짜리인데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한 명은 텀블러에 한 명은 캔쿨러에 자. 캔쿨러도 합기하는 거는 못 봤는데? 아 이건 난 처음 봤어. 캔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여기서 한번 잡아줬잖아요. 한 번 더 잡아주는 우짜 할 수 있다. 우짜 할 수 있다. 짠. 여기다가 또 술 좋아하시면 술 담아 다니실 거. 시원하게. 그리고 이게 나는 캠퍼니까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. 여기에 그냥 바로 이렇게 탁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. 야외 활동에서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스테인리스로 손에 이렇게 탁 안기는 느낌? 입구가 또 좁아버리면 안에 닦기가 어렵잖아. 통 크신 분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손이 쏙 들어갑니다. 그럼 이렇게 닦아서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나수지지 누구가 아, 만져보래. 제가 만져보겠습니다. 아 그나수지지 만져보세요. 네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야. 길어진 맛. 길어졌잖아요. 길어지는 맛이니까? 네. 웃긴다. 와 그다음. 저거 맞아. 이제 진짜 맛을 갔다. 약간 맛을 살 헷갈리신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니요? 우와. 네 해야지. 캠핑용품 좀 아껴 써주세요. 네 해야지. 카드는요? 이거 뭐야? 강아지야? 고양이야? 우와. 진짜 진짜다. 너무 멀리 갔다. 아빠야! 오 씨! 제대로 간다. 아니 엄마 마지막 한쪽 제가 해줘야죠. 아들이 엄마를 우궁시키네. 아, 엄마도요. 엄마 목말라요. 물 주세요. 열심히 놀았다는 겁니다.
시원해? 에이. 글씨 쓸 수 있어요. 자, 나도요. 보세요. 코치님들, 이거 하셔야 됩니다. 영상 속에서 첫 번째 힌트 알려드렸습니다. 집에서 미리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근데 집에서 사용할 때는 얼음 넣고 한 3박 4일, 4박 5일 끄떡없어요. 근데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덥거나 이러면은 한 2박 3일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름철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겨울철에 페트병 갖고 다니면 얼어요, 얼어. 멀기 때문에 이렇게 워터저그 이용하셔서 집안에 있는 정수기 물 담아 가시면은 일단은 돈도 아끼실 수 있고 자연을 아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워터저그 용량은 4리터가 들어가고요. 얼음으로만 넣었을 때 3kg까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용량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 4리터 제품 갖고 다닐 때 1박 2일 정도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. 이런 베이지 컬러 색상 하나랑 그리고 올리브 그린 요 색상으로도 나옵니다. 스테인리스 핸들이라 야외 활동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락앤락에서 만든 이 제품들이 저희가 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캠핑 스타일과 또 잘 맞는 것 같아요. 캠핑을 하면서 이것만은 최대한 좀 지키면서 캠핑을 하자 했던 게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자였습니다. 캠핑하면서부터 구매했던 게 워터저그, 뭐 수저 숟가락, 그리고 이제 접시, 코펠 이런 종류들은 다 구매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컵들도 당연하고요.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니즈랑 좀 잘 맞아서 꽃집님들께도 소개드릴 겸, 그리고 또 이벤트도 할 겸 가지고 나왔고요. 영상 보시면서 또 아시죠? 제가 이렇게 싹 영상 속에 이렇게 다 숨겨놨어요. 꽃집님들 힌트 찾으셔서 이벤트 신청해주시면은 누구나 당첨되실 수 있게끔 다 랜덤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또 꽃집님들과 또 좋은 취지로 이렇게 나눔하고 싶습니다.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? 스테이크! 스파게티! 뭐 스파르타? 스파게티! 면을 삶을 때 한 502번 정도면 되겠지? 이것도 이번에 같이 나온 컵인데 500ml 선까지 있는데 가득 채우면 550ml까지 딱 들어간대. 내가 생각나는 건 딱 하나 있잖아. 라면. 라면. 요거 물 한번 딱 부으시면은 라면 하나 딱 끓이실 수 있다. 눈금이 있어서 일단은 요게 나는 마음에 들어. 두 개 들어도 굉장히 가벼워요. 최고급 304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캠퍼에게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상 이 수납이잖아요. 요거 겹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시에라 컵처럼 뭐 이렇게 덜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라면 끓여놓고 여기다 덜어 먹는 거지.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컵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기가 좋거든. 아, 맛있겠다. 냄새 엄청 좋은데? 꽃집님들 혹시 파스타에 김치 드세요? 피클 드세요? 김치. 저도 김치. 전 김치파입니다. 캠핑 다니면서 파스타 먹은 지 오랜만인 것 같아. 먹은 적 있나? 있지. 아, 먹은 적은 있지. 캠핑을 이렇게 오래 하긴 했네. 기억이 안 나. 먹었던 기억이 없어. 샤인 머스켓을 찍어서 다 뜯어왔어요. 한 마리 다 못 먹을 경우가 있거든. 그치. 그럼 이렇게 또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. 이거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소스를 찍어 먹는 거니까 여기다 잘라놓을게요. 아이들 먹을 거니까 좀 작게 잘라야겠다. 와인 대신 볶음면. 피클 대신 김치. 우짜 할 수 있다. 우짜 할 수 있다. 짠. 맛있다. 조금 매운데 맛있어. 근데 매워. 감자는 약간 느끼하거든. 약간 감자는 조금. 그다음에 바실은 많이. 가가 먹음. 엄마 여기.
느끼한 것 같은데 느끼하지 않아요. 맛있어요. 느끼한 걸 잡아주네. 김치야? 어쩌마지 우지 맛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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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작이 이게 우지 말라고 알아들었나 봐. 위로 올라가. 응, 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? 영하 18도까지 갔었잖아. 그런 계절이 또 오고 있다. 영하 18도? 근데 했었나? 대단하다. 아, 나 영하 18도에서 그거 잠바 입고 했지. 나 영하 18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, 내가. 아, 진짜 이게 로망이었잖아. 엄마한테 이렇게 발냄새 풍기는 게? 뭐? 되게 편해 보이는데? 아, 이게? 어디가? 가만히 있는 게 있어.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걸 수도 있어. 야, 의자가 버틸 수 있겠어? 엄마 무게가 지금 80kg인데. 오늘은 트라이엄프한 아주 유명한 마술사의 마술을 한번 커버해보겠습니다. 칼은 아무렇게나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아, 이제 마술은 언제 시작해요? 아,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.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실 겁니다. 네. 자! 요 카드 괜찮으세요? 요 카드로 하실래요? 요 카드로. 요, 요 카드? 네. 요 카드를 외워주세요. 네. 카드를 가장 잘 섞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. 네, 저는 막 섞는 게 제일 잘 섞는다고 생각합니다. 막 섞는 거 어떻게 섞고 있습니까? 이렇게요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. 카드를 한 면 앞쪽으로, 한 면 뒤쪽으로 샥!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마술을 실패하게 됩니다. 중간에 잘 뒤죽박죽으로 섞였습니다. 어, 다른 면이 나왔네요. 이렇게 앞면이랑 다른 면이 나왔어요.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진짜 마지막 검토를 한번 해보죠. 이런 면도 있어요. 여기가 없는 여기가 됩니다. 또 여기가 없는 여기가 됩니다. 신호 한 번이면 카드가 뒤죽박죽 섞였었는데 짜라라라라. 뭐요? 카드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. 이건 뭐요? 어? 잠시만요. 이거 약간 마술의 옷자락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엔딩을 좀 바꿔볼게요. 뽑으신 카드가 혹시 뭐였나요? 클럽이에요. 자, 관객님이 뽑은 그 카드는요? 에이, 클럽. 너무 아빠를 사랑해. 나도. 엄마를 너무 사랑해. 엄마도 요 무기는 진짜 완전 없는 사람이야.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했는데 아직 여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가을 캠핑 같이 준비하셔야죠. 꽃쟁이님들 이번에 저희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번에도 이벤트 제품들이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캠핑할 때 저희가 항상 진가의 전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자연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로 준비해봤으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안 사용한 것들은 이제 집에 다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.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주막. 더 미니멀해지는 아빠세요. 여기요. 제 아줌마. 아,
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아니요, 제가 할게요.